세계의 깃발을 놓고 진검승부를 펼친다. 소녀시대 굴, 카라의 한 명, 주얼리의 한 명. 과연 누가 떨어질까요? 소녀시대 카라 주얼리 준비 출발! 떨어졌습니다. 예,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요, 소녀시대 한 명, 주얼리 한 명, 카라의 한 명, 네, 써니. 그렇죠. 이렇게 돼야지 게임이 재밌어지는 거죠. 끝까지 남고 싶었어요? 피디님과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남고 싶었어요? 시대 한 명 떨어졌습니다. 세 명의 선수 누워 있습니다. 깃발은 두 개. 상황이 재밌는 상황입니다. 네, 이거 계산을 해봤더니 네. 지금 우리 나르샤 씨가 제일 먼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세 명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이 세 명 중에 주열 씨가 만약에 이 몸판에서 떨어지게 되면 예. 나르샤 씨가 3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3위로 올라간다면은 네. 동메달을 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제일 먼저 떨어졌는데 예.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왔어요. 이번에 주현 씨가 붙게 되면 나르샤 씨는 떨어지는 거고요. 예. 주현 씨가 떨어지면 나르샤 씨가 3등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엎드려 주십시오. 각 그룹의 최고의 선수들이 엎드려 있습니다. 두 명의 선수가 결승으로 갑니다. 한 명의 선수가 탈락을 합니다. 과연 그 탈락자는 누굴까요? 준비 출발! 깃발이 안 보였어요. 아, 저 분하죠. 세상이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죠. 세상이 이렇게 된 거. 예. 승부사 니콜의 안타까운 탈락으로 나르샤 역시 메달권 유지 실패. 종합 3위였던 니콜도 이제 안심할 수 없는 상황. 과연 최강의 드림 걸은 누가 될 것인가? 서로에게 한 말씀씩. 윤 씨. 끝까지 힘내시고 화이팅! 언니 우리 끝까지 최선을 다해요. 화이팅! 김혜영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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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림걸스 최강전 마지막 최후의 결승전 준비! 떨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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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무척 떨립니다. 저걸 즐겨 지금 떨리나요? 즐겨. 많이 떨려요? 많이 떨려요.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화이팅! 진짜로 출발합니다. 진짜입니다. 준비! 출발!
마지막에 차단점에서 어때? 와, 너무 어지러워요 지금.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얼굴이 많이 창백해지셨어요. 지금의 이 기쁨을 우리 멤버들에게 그리고 같이 뛴 우리 선수들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주현 씨 지금 소감 한 말씀? 아, 네, 그래도 2등까지 한 거에 대해서 너무나 기쁘고요. 네,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네. 열심히 해주신 두 분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등 효연 씨. 출발 드림팀 슈퍼 이벤트 드림걸즈 최강전 최종 점수 종합 3위 총 48점을 획득한 여자 성추 주얼리의 하주연 종합 2위 총 55점을 얻은 승부사 카라의 니콜 그리고 영광의 1위는 총 62점을 얻은 소녀시대 파워걸 효연 너무나 즐겁고 재밌었고요. 이렇게 그래도 처음에는 점수가 좀 많이 제일 꼴등이었는데요. 그래도 점수가 좋아서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 오랜만에 운동해서 너무 좋았고요. 다 같이 재밌게 즐거운 시간 보낸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좋은 추억 만들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스포츠 버라이어티 출발 드림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승복할 줄 아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출발 드림팀. 이 프로그램에 협조해주신 분들께는 맞춤형 영재개발 큐맥스 수학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경운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백제예술대학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4인당 화장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현대종합상조에서 백화점 상품권을